오늘 말씀은 시편 7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5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 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75편의 말씀은 아삽이 쓴 시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이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아삽이 쓰던 다윗이 쓰던 이것을 누가 쓰던 우리가 시편 7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가깝다고 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4장 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신명기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가까이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그 이름이 우리를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 그 이름, 주의 이름 무슨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은 여호와라. 주의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이 했다라는 말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계속 나타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까?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이 어느 신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 한 민족을 다른 나라 민족에서부터 건져낸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거죠. 즉 이 말은 어느 신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나라에서 또 각 사람에게서부터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어느 신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각각의 부르는 게 이름이 언어가 달라서 누구는 알라라 부르고 누구는 여호와라 그러고 누구는 예슈아라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낸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누구에게 가까이 있느냐, 바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 그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한 곳이 어디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많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놓은 그 곳에 주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라 말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거, 이건 사람의 생각이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막막하고 캄캄한 그 시대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동안을 갖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통치 아래에서 놓여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을 섬기고 저런 신을 섬기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러면서 뭔가 나름대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건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왕의 자리에 앉지를 않고 비참하게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갔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동안에는 양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니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면 그가 정말 메시아라고 진실로 믿었다면 끝까지 그와 함께 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절대로 도망가도 흩어져도 안 되는 거죠. 어떨 때 흩어졌어요? 핍박이 올 때, 죽음이 문턱에 왔을 때 흩어졌거든요.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거든요. 정말 주의 이름이 내게 가까운 자가 되십니까? 주의 이름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의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단 한 분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환난의 때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것도 돈 때문이에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정말 믿고 그 이름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핍박이 와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주의 이름이 그들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 귀한 일들을 애굽에서 행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상하고 귀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암흑의 시대, 너무나 조용하고 이적도 표적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보내는 그런 선지자도 없었고 이럴 때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결코 내게 캄캄한 암흑 같은 길 시간이 있어도 아무 응답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끝까지 십자가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다른 신을 섬겼어요? 너무나 편안해졌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산 교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희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어떤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나 주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시나 전혀 알 수 없을 때에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고 이적과 표적 귀한 일을 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찬양했고 경배했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걸 보여주시든 어떤 걸 들려주시든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어느 때는 너무나 잠잠하고 너무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도무지 기도를 해도 들으시나 의심이 될 만큼 그렇게 조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도 주님 앞에서 부름받고 그 우레와 같은 소리의 주의 음성도 들었고 또 주님이 순간순간 말씀도 하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도 하시고 어려움의 길을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할 때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다음부터 주님은 너무나 잠잠하신 거예요. 너무나 조용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너무나 떨어져서 이전 같지 않아서 이렇게 조용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풀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들려지는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그 세월을 가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이때를 저는 고립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의 훈련이라고 말해요. 그와 같은 때에 제가 은혜로 붙잡은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25년 동안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 상황까지 갈 때까지도 이렇게 기다렸구나. 그러면 나도 기다리리라. 왜? 이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거를 의심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그 분명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룰 거라는 거야. 이적, 표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이름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믿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그 이름이 내게 가까이 있음을 의심치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말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오랜 동안을 말씀해 오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너무나 조용하신 거예요. 40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유지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나라는 다 쪼개지고 무너지고 자기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렇게 기다릴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도무지 있을 것 같지 않은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때에 그 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정말 오시는 거 맞나 하는 그 사람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의심치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되었고 나중엔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화려했거든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뭔가 우리를 금방 갑자기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한 맺힌 내 마음을 그냥 속 시원하게 해주고 뭔가 좋은 일이 막 있게 해주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그냥 뭐든지 잘되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찾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날 겁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너무나 보잘것없게 오셨거든요. 너무나 가치 없는 자 같이 오셨거든요. 권세 없는 자 같이 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비웃음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속이 시원해지고 싶어서? 뭔가 내가 지금 답답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펑펑펑 잘 터지고 잘 이루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걸 바랐냐? 1절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정한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바르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걸 안 하고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 거짓 것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받을 자에게는 복음으로,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으로 두 가지를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질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자와 그 어미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 분명한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인자로 임하셨고 인애로 임하셨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때가 되면 공평하게 바르게 심판하는 날을 정하셨는데 그 기약이 이르게 되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기약의 때가 언제인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신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이루신 거죠. 똑같아요. 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것을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다시 오셔서 분명하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을 믿음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를 그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오셨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 안에 완전 찍혀버렸어. 꽂혀가지고 외우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새겨진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에 숨은 많은 것들을 이 두 절에 다 함축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때 오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그 때가? 아무 소망이 없는 때. 이삭이 태어난 때하고 똑같아요. 이삭이 아무 소망이 없는 때에 태어났어요. 분명히 약속은 했는데 소망이 끊어졌을 때 태어났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잘 알아야 돼요? 나에게도 주님이 그 모든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야! 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때에 일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때 가야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가 확실하게 밝혀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면 비가 오고 바람이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을 받은 것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될 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있죠 제가. 그냥 뭐든지 잘 나가고 잘 되고 좋고 이런 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어저께도 집사님 한 분 오셔서 하신 말이 지금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 가신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싶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예 여기에 새겨져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없는 게 자기가 속이 탄대요. 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으시거든요. 참 미안하지만 나 때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본인도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서 내가 완전히 죽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려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도 내가 그 길을 갈 때 왜 나만 이런 길을 가야 되는가? 왜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많이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부르짖음을 주 앞에 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대답이 없을 때였거든요.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주님이 도무지 말이 없으실 때. 근데 말씀은 깨달아지어서 말씀을 보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땐 내가 누구에게 상의할 사람도 없었고 물을 사람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이러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많은 혼돈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한테 힘을 주고 위로를 줬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와, 어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갈 수가 있겠는가. 정말 나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보자 이러면서 왔어요. 지나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때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제가 무릎을 치고 쾌제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정말 그 길고 긴 터널, 캄캄한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일까? 야, 그럴 때 제가 그 찬양 중에 제 마음에 와서 딱 꽂혔던 찬양이 뭐냐?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리라는 거.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는 거. 그 찬양 속에서 그래, 내가 이 터널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가보자. 난 저 끝에서 예수님 만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그분이 나를 그 끝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갔으니까 만나 주시리라. 그러면서 갔거든요. 주님은 정한 때가 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 타는 자로 율법 아래서 고통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자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그에게 성취되었지만 아무도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온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의 아들로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하늘의 지식을, 성경 말씀의 지식을 알 수가 있겠느냐? 목수랑도면 그를 모르는 집안의 사람이거든. 낮은 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를 모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기이하게 해석을 하나, 놀랍고 놀랍다 하는 거예요. 낮고 비천한 저 같은 사람 택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있어질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속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두려움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율법은 계속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고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사망을 요구하는 그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율법 아래서 죄인처럼 오시고 죄인처럼 핍박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십자가를 치시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역사하시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3절로부터 무엇을 말했어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창조물,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을 그 말씀으로 다 지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 무너뜨려서 완전히 초토화돼서 그 모든 주민들이 그냥 소멸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세웠지만 너희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버렸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선지자도 없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돌아와서도 선지자가 없고 400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도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 없는 비천한 자 같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요? 물고기를 낚으면서 사는 사람들. 또 세리가 되어져서 착취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창녀가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비천한 자들. 글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러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길을 행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움츠러들 것도 없고 내 생각으로 좌절할 것도 없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은 날 버리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할 것은 나는 예수님만 찾으리라. 나는 예수님만 부르리라. 혹 예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단코 예수님만 사랑하리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취급하지 않아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결단코 살 수 없으니 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좋게 해줄 때, 뭔가 잘 나가게 될 때, 뭔가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뭔가 잘못되고 안 되면은 금방 하나님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뿐이냐라는 겁니다. 4절로부터 말한 이 오만한 사람들, 왜 그들이 오만해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뭔가 복받은 자 같으니까, 풍성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 같이 행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뿔을 든대, 뿔. 자, 여기서 말한 뿔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 은사를 자랑해도 뿔을 드는 거예요. 어디 은사를 자랑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은사를 주신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걸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십자가뿐이지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면 내 뿔을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악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도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자기 뿔을 드는 악인들인 거예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다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주님이 전하게 하시면 전하지만 아는 척하는 교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교만한 목으로 빳빳하게 해서 나는 잘 믿는데 너희는 틀렸구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왜 말하겠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는 이거를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르네. 얼마나 내가 복받은 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띵 하게 한 게 뭐냐, 네가 오늘 깨달아도 내일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네가 무엇을 아느냐라는 거.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셔서 오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지만, 만약에 내가 교만해져서 오만해져서 내 뿔을 높이면 내일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서 내가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까 증거하지만 내일 말씀을 주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양심이 있어서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러면 말을 만들어서 설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짓는 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냥 주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멈춰야 되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해도 주님이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내 목을 높이고 내 뿔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한 자,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결단코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도 없지요. 우리로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적 표적 바라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이루시고 행하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세워지고 지금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나의 삶도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8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여호와 손에 잔이 있는데 술거품이 일어난다는 건 이 잔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담긴 잔이 술거품이 일어난다는 건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부글부글부글부글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술인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술인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술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금잔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참 포도주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말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통치하는 그 은혜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것에 포도주가 담겨지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인 거예요? 발효된 포도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게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섞여서 그것이 부글부글부글 지금 끓는 거예요.
그 거품이 일어나는데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그 안에 썩은 게 가득하다는 거야. 이스라엘 자체가 썩은 게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쏟아낸다는 거야. 그것을 쏟아내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노의 잔이 되어져서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다 기울여 마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부을 때 그들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 먹는다는 거예요. 찌꺼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십자가의 피를 나타내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마시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섞여지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섞여진 것으로 내어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쏟아부어서 말이 아닌 말을 먹고 복음이 아닌 것을 먹고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 이러한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을 보면 음녀가 아주 아름답게 자주색 빛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런데 그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랬어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교회 같은 모습을 한 광명의 천사가 가장 한 천사 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금잔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거를 마시고 있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 교회가 그 영혼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도 가증한 것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리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음녀가 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음녀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말씀하신 대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이뤄요? 호련히 한순간에 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처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나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선포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를 높이는 악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그 뿔을 잘라버릴 수 있는 사람, 그 뿔을 베어버릴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뭐를 들어요? 은혜 뿔을 높이 들리라. 은혜 뿔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인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뿔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가졌으면 그 십자가가 이기는 것을 반드시 악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비록 비천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거죽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르시는 일을 기다린 아브라함처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야곱이 참 비천하게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그가 두 아내와 두 첩을 갖고 열두 아들을 가진 큰
방백을 이루는 축복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결단코 떠나지 않았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종사를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풍성함을 가지고 라반의 집을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부족한 것 같이 살지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참으로 비참한 것 같이 사셨어요. 하지만 열두 제자를 삼으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풍성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초점이 하늘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이것 때문에 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늘에 있고 나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고 주님이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이적 표적이 없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끝까지 의심치 않고 영광을 돌리며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고 그분만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도 저는 이런 설교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생각 속에 세상 거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저울질을 너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머리를 굴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미련할 정도로 예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그게 쉬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하나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바벨론에 순종하고 그대로 그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바벨론에 끌려가느니 차라리 애굽에 가면 종살이를 안 하지 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구약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안 풀리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곧 이스라엘이니까 마무리 기도 제가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시편 75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주의 이름이 가까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그들에게 귀한 일을 많이 행하심으로 그들이 그 귀한 일을 전하고 전하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지만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그 정한 때에 임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평생을 종살이를 하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이적과 표적을 바라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떤 부요함과 풍요함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께서 잠잠하시면 그 잠잠하심도 뜻이 있으심을 믿게 하옵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끝까지 그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그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옵시고 반석에 세운 믿음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붙잡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어떤 풍요로움이나 어떤 명예나 세상의 부여나 뭔가 잘나가는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 길이 협잡한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자가발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만을 가고자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